1950년 9월 19일 뉴욕 디스패치가 한국 전쟁에 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남부 전선에서 철수했다는 그러한 소식부터 헤드라인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유엔군이 전면 전면 돌파를 시작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니 북한군은 퇴각을 하면서 서울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을 돕기 위해서 북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분명히 대구 북서쪽 지방에 있었던 북한군의 전방 부대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들이 북을 향해서 퇴각하고 있다는 보도인데 유엔군은 벌써 낙동강에 임시 다리를 설치해서 탱크가 도강해서 북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서울에 진주하고 있는 유엔군은 파괴된 한강 다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공병대가 이미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서울 중심부를 유엔군이 장악할 시간이 임박했고 그를 위해서 중장비 무기들이 도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괴된 한강 다리를 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유엔의 항공기들이 김포 공항이 정상화됨에 따라서 다시 공항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복구 작업이 완수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수 물자나 무기들이 공수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이 절대로 38선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북으로 진격할 것을 선언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맥아더 장군은 소련과 중동이 북한의 남침을 돕는 것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방송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연합군이 인천 상륙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안전하게 그 지역을 보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양방송은 북한군이 인천으로 들어온 유엔군들이 서울 쪽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북한군이 수도 서울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계속 남쪽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군의 사기를 돋궈주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방송을 선전용으로 방송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소련과 북한은 공식적으로 미군의 재탈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는 사진은 유엔군들이 인천을 상륙해서 탈환한 후에 화염에 불타있는 창고 건물을 지켜보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미 1사단 해병대 장면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사진은 이제 서울 중심부 중앙청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유엔군과 북한군이 대결하고 있는 것을 화살표로 표시해 있는데 열린 화살표가 유엔군이 진주하는 방향이고 검은 화살표는 사방에서 모였던 북한군이 서울로 모여 보호하기 위해서 집결하는 그러한 사진을 지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는 서울 탈환이 시간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죠. 1950년 9월 19일 뉴욕 디스패치의 보도였습니다.